액션. 한 가서 보면 됩니까? 카메라 들고 갈게요. 야, 잘 보였네. 봅시다. 어디를 겨냥을 하셨습니까? 저 줄 거란 거요? 와, 이 정도. 8m 정도 거리. 뭐 사이트 보고 이 정도 집탄. 뭐 총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? 총 한번 봅시다. 총이 좋아서 이게 방금 그 테스트 쏜 제품인데 이게 이제. 그 경기용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해요. 이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. 보통의 글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플라스틱, 그러니까 우리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으로 된 리어 사이트와 프론트 사이트가 존재를 하고, 실제로 이게 0점 조절이라고 하죠.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하 좌우 조절이 안 돼요.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글록 사이트들이. 근데 요 이번에 군기시 코리아에서 이제 자체 그 주문해서 생산을 하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프론트 사이트에 이렇게 광섬유, 리어랑 광섬유가 들어가게끔 높이를 우리 에어소프트건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, 지금. 그리고 리어 사이트, 우리가 흔히 이 하이카파 시리즈에서 많이 적용되는 이 리어 사이트를 글록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그 상하 좌우가 조절 가능하게끔 해서 이제 곧 아마 완제품이 출시를 해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전에 테스트 사격, 실제로 이 사이트만 보고 샀을 때 상당히 준수한 집탄, 그러니까 거의 에임이 잘 모이는 것들을 볼 수 있죠. 우리가 슈팅 스포츠 사격을 할 때도 이 글록을 많이 선호하는 것보다는 하이카파를 많이 쓰세요. 쓰는 이유가 이거 사이트가 우리가 광학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그 프론트 사이트, 리어 사이트를 바라봤을 때 정확하게 에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데, 이제 글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드물었습니다. 드물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뭐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, 제품이 출시를 하면은 다시 한번 완제품을 가지고 한번 리뷰 영상을 좀 제대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. 지금은 아직 그 이제 샘플을 이제 수정하고 곧 이제 생산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렇게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다음에 완제품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